왜 안 돼? 안 꺼져서. 세 장이? 이렇게는 꺼지는데. 안 꺼져요. 여기 설정을 누르면 저 이 상태에서 위아래에 돌리시면 2.5N 2분 30초 이건 2분 1분 30초 이게 50초 네 40초 설정 제실 감지 센서 오토온이라는 제품을 이 제품은 이런 선이 세 가닥 있습니다. 흑색, 적색, 노란색.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에 온오프 스위치, 우측에 봤을 때 시간, 밝기, 거리를 조정할 수 있는 파바를 벗기니 시간, 밝기, 거리에 작은 십자 드라이버로 돌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보고 계시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맨 우측에 있는 시간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시간이 올라갑니다. 세팅 시간이 올라가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 세팅 시간이 짧아지는 거고, 밝기도 조절할 수 있고, 거리도 3m에서 25m까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세 가지 제어 기능, 온오프 스위치 세 가닥, 적색, 흑색, 노란색. 오토온 제품 제실 감지 센서를 연결하고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제실 감지 센서는 RF 방식의 센서로 도플러 원리를 이용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도플러 원리를 개발한 사람은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도플러가 개발했고 주파수에 대해서 이렇게 반사를 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팔로미. 먼저 연결하게 전원선 두 가닥. 전원선 두 가닥이 차단기에 나오고요. 그다음 오톤 적색, 흑색, 노란색. 전등에서 두 가닥. 스위치 두 가닥. 결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토온 쪽에 전원 한 선이 투입됩니다. 노란색이 오토온은 노란색이 스위치선, 그리고 적색이 전원선, 흑색이 등공통선으로 불리면 되는데요. 전원선, 적색 전원선 한 가닥을 전원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와고 커넥터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토온의 적색 전원 단자를 오토온에 전원을 공급했고요. 등공통, 흑색이 등공통인데요. 등공통 전원을 공급해 보겠습니다. 등공통 전원이 들어가서 흑색이 들어가고 등에 한 가닥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등공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노란색, 노란색은 스위치선인데요. 한 선이 노란색과 스위치 한 선, 흰색으로 물려볼게요. 흰색이 스위치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한 스위치는 스위치 하나는 등으로 들어가야겠죠. 나머지 하나의 스위치선은 등으로 공급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차단기에서 전원이 공급되면 오토온으로 전원선이 공급되고요. 나머지 한 선도 오토온에 전원이 공급됩니다. 그러면 오토온에는 전원이 투입됐을 때 상시 전원이 투입된 상태고요. 등공통으로 하나 전원이 들어갔죠. 상시 전원이 공급된과 동시에 등으로 전원이 공급됩니다. 나머지 하나 등은 스위치를 거쳐서 오토온을 거쳐서 스위치 접점을 붙여주면 등에 폐회로가 구성돼 점등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작동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 20m까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대 조절이 상당히 유연하게 쓸 수가 있고요. 보통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 대변기 칸막이에 효과율이 좋기 때문에 화장실에 쓰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토온에는 전원이 들어온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스위치에 전원이 들어가면 등이 점등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토온을 끄면 오토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스위치로 전등을 제어할 수 있고요. 센서가 정상 작동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정된 시간 후에 자동으로 사람이 없다고 감지되면 꺼지기 때문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보겠습니다.
아주 잘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시 감지 센서 오토온에서 한번 설치해 보았습니다. 제시를 감지 센서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시를 감지 센서는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화장실이나 복도, 사무실에 쓰는데요. 제품을 열어보니까 제품 소개하고 연결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절기의 카바, 그리고 결선 후에 마감할 수 있는 마감 장치, 볼트 안 보이게 하는 깔끔한 마감 장치가 있고요. 이렇게 마감하는 장치, 센서에 설치해서 원하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센서 카바, 여기가 조도 선택 스위치, 맨 앞쪽이 주야 상관없이, 그러면 저희는 주야간 동시에 했을 때 조도를 설정해 놓고요. 감도 민감성은 이렇게 시계 방향 맨 우측이 가장 민감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민감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뉴는 타임 조절 스위치. 센서가 사람을 감지하면 출력되고 설정된 시간 경과에 오프되는 겁니다. 30초부터 2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30초로 해놓고요. 테스트 버튼. 이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10초 후에 자동 복구되는 기능입니다. 제실 감지 센서를 설치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원선 두 가닥이 있고요. 검정색, 하얀색, 빨간색 두 가닥, 그리고 전등에서 나오는 회로, 그 다음에 스위치선 두 가닥. 제실 감지 센서를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거쳐서 오토리오로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하고, 전원이 바로 통해서 스위치를 거쳐서 등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스위치를 거쳐서 갈 경우 이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으면 오토리오는 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온 되면 전원이 들어가서 작동하는 이 센서 기능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용했을 경우에 스위치를 온 오프를 자주 하게 될 경우 오토리오에 전원이 공급됐다 꺼냈다 이런 빈번한 현상 때문에 고장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방법은 추천해드리지 않고 바로 전원이 오토시 전원이 공급된 상태로 스위치를 거쳐서 등으로 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스위치를 오프된 상태일 경우 작동해도 등이 점등되지 않습니다. 항상 오토리오가 작동되더라도 스위치가 온된 상태에서 제시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먼저 스위치를 거치지 않고 오토리오로 전원이 공급되고 스위치로 거쳐서 등으로 가는 결선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전원이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선 커넥터를 이용해서 오토리오에 전원을 공급해 보겠습니다. 이 커넥터는 와고 커넥터인데요. 이 영상이 나갈 때쯤 이 와고 콘센트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갈지 아니면 이 오토리오 제실 감지 센서 영상이 나간 뒤에 와고 커넥터 영상이 나갈지는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와고에 대한 커넥터에 대한 설명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결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원선 가운데 이 와고 로고가 있는 데가 전원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토리오의 전원은 검은색인데요. 이 흰색에 전원을 주겠고요. 전등 라인에게도 전원을 공급됩니다. 전원이 한쪽 전원이 오토리오와 전등에 공급됩니다. 이렇게 폐회로가 구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스위치랑. 그다음 한쪽은 스위치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스위치로, 이 전등은 스위치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전원은 오토리오를 거쳐서 등으로 가기 때문에 이 오토리오에 전원이 공급됐고 나머지 한 선도 똑같이 검정색 전원을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오토리오에는 두 가닥의 전원이 공급된 걸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한 스위치선인데 이것도 전원선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빨간색과 검은색을 양쪽에 전원선 공급해 주게 됩니다. 이 빨간색이 남게 되는데요. 이 빨간색은 스위치에 연결해 주면 돼요. 나머지 한 선은 스위치에 연결해 주시면 모든 회로는 완성이 됩니다. 한번 전원을 연결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를 올리고요. 보시면 불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리오가 작동하는지 봐보겠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스위치가 오프되기 때문입니다. 오토리오를 거쳐서 스위치를 거쳐서 등으로 가는데 이 스위치가 오프된 상태에서는 폐회로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점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스위치를 온시키고 오토리오를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10초 후에 원상태로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10초 후에 정상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선을 공급해서 스위치를 거쳐서 등으로 하는 방법으로 결산하면 됩니다. 스위치를 거쳐서로 넘어가는 방식을 한번 결산해 볼게요. 전원이 스위치를 거쳐 오토리오를 거친 다음 등으로 넘어가는 이 회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 선은 오토리오에 전원을 공급하고요.
오토류는 흰색과 검은색이 전원선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흰선을 전원선을 한쪽 공급해주고요. 한쪽 라인은 등도 전원이 한쪽 라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회로가 이렇게 한쪽으로 전원 한 속이 한 전원 라인 두 라인 중 한 라인은 오토류 등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머지 한 라인은 스위치를 거쳐서 오토류로 가기 때문에 한 전원은 스위치로 들어가고 이 스위치는 한 라인은 오토류의 전원선으로 들어갑니다. 검정색이 전원이었겠죠? 전원선 검정색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한 라인 이 빨간색 스위치 선도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이 남은 한 선은 스위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전등으로 들어갑니다. 이 빨간색이 스위치 역할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한쪽 오토리오에는 이 흰색 전원이 공급되어 있고요 빨간 검정색 한 선은 이 스위치를 거쳐서 공급을 됩니다. 스위치가 오픈되어 있다면 한 전원이 제시감지 센서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원이 투입되지 않지만 이 스위치를 온하게 되면 전원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센서가 작동하게 되면 빨간색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접점이 이 오토리오에서 붙어서 이 전등이 점등하게 됩니다. 이게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여기로 올리고요. 스위치를 오프시키겠습니다. 스위치를 오프된 상태에서는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온했을 경우에는 오토리오에 불이 들어옵니다. 작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작동 상태에서 스위치를 바로 오프시키면 바로 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스위치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이게 작동하더라도 스위치를 꺼버리면 꺼져 버립니다. 스위치를 꺼버리면 정상적으로 작동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재질 감지 센서 다른 제품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